행정부와 국회가 합의하더라도 여당끼리 합의하면 웃기잖아요, 나라가. 방통위의 합의제는 여야 합의제란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에 임명한 사람 이름 대보십시오.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유림 위원장 지금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인 거 정상입니까? 아니 정상입니까? 4명이 정상이냐고 여쭙습니다. 적법합니까? 임기 만료 후에 새 이사를 선임 안 하면 큰일 납니까? 대한민국이? 뭐 방문진이 멈춰섭니까? MBC가 멈춰섭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국회 존중하시죠? 여당만 존중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방송 3+1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방문진 이사 선임에 들어가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